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최근 수백 발의 폭격과 로켓 공격을 서로 주고받는 등 전면전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밤 레바논을 향해 2023년 10월 8일 이후로 가장 많은 폭격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헤즈볼라는 부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레바논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3 7명의 사망자와 3,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스라엘은 무선 후출기 라디오, 무 정기 등의 폭발물을 넣는 등 전례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민간인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국제 인도법에 위반이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ABC 방송의 한 기자는 레바논 민간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폭발음이 들려왔고 손이 날아간 어떤 사람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쟁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강제로 몰아내기 위해 북부 가자 지구에 식량과 물을 차단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IDF에서 발표했습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고 모진 시련을 겪은 끝에 어렵게 자리 잡은 이스라엘이 대단하지만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질서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겨울철 에너지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으며 러시아는 유럽 연합 천연가스 수입량의 40%를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었으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가수관 밸브를 잠그면서 에너지를 무기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공장 가동과 겨울 난방에 큰 문제가 생겼었고 유럽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이는 세계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석유 생산의 주요국이 위치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더해져 전쟁이 계속될 경우 에너지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까지 겹쳐서 올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이 큰일이네, 난방비 많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할때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에너지 분야가 돈이 되겠네, 난방 관련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겠네 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위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추가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육체적인 노동은 덜 하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의 건물주가 있고, 고급 외제차들은 왜 이리 많은지, 경제가 어렵다는데, 명품 매장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동네 식당에서는 음식값 천 원을 올리면 손님들이 끊기는데, 몇 십만 원씩 하는 고급 식당들은 장사가 더잘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투자가 바로 주식투자입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자보다 금융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년도 없고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10만원을 갖고도 한끼 밥값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만원을 갖고도 하루 일당을 벌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고 조금 손해를 볼수 있지만 언제라도 현금화가 편리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뭘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올해는 AI 전력 부족에 관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저한테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4월 25일 목요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당시 눌림목 부근에 있던 대원 전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 가격은 물론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계셨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는 이미 전략 매도해서 수익을 챙겼고, 5개월이 지난 현재 가격을 보더라도 AI 테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려져 조정을 받아 가격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지난번 안내드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수익 구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바닥 구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안전한 종목만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잘만 보셔도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금융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시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 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뉴스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들께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한 종목만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